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3D 모델을 자유자재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CAD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3D 프린팅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제작을 할때 3D 모델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D 모델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Thingiverse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www.thingiverse라는 하면은 Thingiverse라는 사이트를 들어옵니다. 여기 Thingiverse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형태의 모델링이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대부분은 이제 모델이 STL 파일로 다 제공이 됩니다. 이미지 파일도 제공되고, 그 STL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마스크에 대한 사항을 한번 키워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MASK. 자, 넣어보면은 각각의 전부 이게 3D 모델링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스크란 영화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자, 여기에서 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요걸 해보겠다. 그럼 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끈하고 뭐 필터, 마스크 형태 여러 가지 조합으로 된것 같습니다. 자, 요걸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에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프로세스는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올 파일스를 요거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 누르면은 요 밑에 보면은 요 파일을 다운받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다운로드 진행되면은 여러분들 저장된 위치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요 파일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저장된 걸 가지고 이제 요거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고 나면은 이 안쪽에 보면은 이제 파일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파일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STL이라고 된저 모델링이 쭉된게 있습니다. 부품들입니다. 마스크를 위한 부품들을 이렇게 모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뭐 한번 클릭해 보면은 요거는 제가 3D 모델링 STL 파일을 열때 바로 3D 프린팅을 위한 큐라로 바로 연동되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큐라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이렇게 부품이 불려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른 부품을 하나 더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또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부품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불러서 여기에서 이제 3D 프린팅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뭐 절삭 가공이라든지 다양한 제조 방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2D 도면이 유행했지만은 지금은 3D 도면이 이렇게 많이 저 필수로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D 도면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어떤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다른 걸 이게 어떤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D 모델링을 하나 업체에 맡기면은 저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Thingiverse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Thingiverse에 가면은 MakeBot Thingiverse라 그러는데,
Thingiverse에 가면은 여기 키워드 마스크라든지 다양한 키워드를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3D 모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3D 모델을 구하고 형상이 복잡한 것들은 G브러쉬라든지 그걸 활용해서 형상을 다양하게 변형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3D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